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과장님, 오늘 뭐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예. 어떤 종목부터 봐야 될지 참 난감한데 다섯 개 중에 어떤 종목부터 먼저 좀 해결책 알려주실 건가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레몽레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레몽레인. 네. 네. 미디어 콘텐츠 관련 산업에서 이제 최근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핫했던 드라마가 이제 18개국에 좀 수출했던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네. 해가지고 JTBC에서 방영되고 있는 그 드라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몽레인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수요가 좀 이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좀 안내를 드렸었던 네네. 종목인데요. 일단 오늘 또 재차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 종목이 지금 하락 구간에 들어서고 있지만 지난주에 안내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주에 분할 매수 안내를 좀 드렸지만 네네. 지금 조금 더 좋은 금액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관점에서 좀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몽레인에 대해서 바로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 가장 흥행에 성공한 상태인데 네. 사실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는 뭐 그냥 무난한 수준의 성장을 이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분기 때 우리가 지금 드라마 같은 부분이 사실 올해는 9편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10편 정도로 편성을 늘린다라고도 하고 있고, 사실 1, 2, 3분기 무난한 수준의 성적이 나왔었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4분기 때 이제 개봉한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대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네. 50개국의 수출에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마저도 시청률 1위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상황이니까 이제 레몽레인이라는 기업은 무난한 성장을 해오던 기업에서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좀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에 좀 진입한 기업이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 말고도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10편의 드라마를 이렇게 개봉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개봉을 10편을 하고 올해보다 한 편을 더 진행을 하게 된다면 미디어 콘텐츠 이 공급할 때부터의 계약이 한 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그 채널 A를 통해서 이제 한 건의 계약 체결을 한 만큼 120억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한 부분으로 시작해서 3월 달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의 계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만큼 레몽레인은 이제 성장 궤도에 진입하는 시기를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명확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때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마지막 흥행 결과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 보시면서 본격적인 내년 이 개봉작들의 계약 체결들도 지켜보시면서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신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성장 궤도에 진입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몽레인이라는 기업은 마찬가지로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를 마찬가지 안내드리고 최대한 저렴한 금액에 사셨으면 좋겠지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안내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4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몽레인 최근에 어쨌든 재벌집 막내 아들로 주가가 급상승했다가 지금 조금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본격적인 성장 진입 또 실적의 개선세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도 9월 말 정도에는 이제 저점을 좀 찍었다가 예. 추세적으로 좀 올라오는가 싶었는데 지금 상황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월에도 한번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으로 목표가까지 터치하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목표가를 터치한 다음에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자 패턴, 네,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좀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 1인 미디어 플랫폼 중에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고 네. 지금 대장주인 만큼 실적 면에서도 아주 훌륭하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거의 30% 수준을 육박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단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다만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차트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저렴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뭐 6만 원대 바닥권까지 형성을 한 다음에 이제 9만 원 거의 10만 원까지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상당히 저렴한 25만 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 수준의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이 아프리카 TV는 뭐 앞으로 모멘텀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전혀 아닌 게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부터 오프라인 극장가나 이런 플랫폼 쪽에서 상당히 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네. 결국에는 이러한 코로나가 우리 개인들의 생활을 좀 바꾸어 놓았잖아요.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이러한 생활 패턴이 변경이 되었고 지금 비대면으로 인한 온라인 미디어 이런 산업들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아프리카 TV라는 기업도 앞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기존 실적을 보게 되더라도 아프리카 TV가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나오는 상황인데 네. 전년도 같은 경우는 880억 그리고 올해는 810억 정도를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인즉 우리나라 수출 제조업이기 때문에 대략 1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주는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12배 정도 수준보다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디어 관련된 이런 플랫폼들은 생각보다 프리미엄 밸류를 많이 받아서 대략 30배에서 40배 수준의 밸류에이션도 부여받는 게 대부분인데 네. 이런 대장주가 지금 12배의 밸류에이션에 있다는 건 앞으로 상당히 강한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대장주는 놓쳐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그만큼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또 더욱 큰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아프리카 TV 미디어 플랫폼 관련해서 대장주인 만큼 계속해서 집중이 좀 필요할 종목인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 역성장되었던 영업이익률이 다시금 성장세로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지금 투자 포인트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 19%대의 상승이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다시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런 중요한 수급 유저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N자 파동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기업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N자 패턴 앞으로 충분히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안내드리면서 오늘도 버텨도 된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당연히 현재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프리카 TV도 지금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공구우먼입니다. 공구우먼 작년에 뭐 무상증자 때문에 엄청 뜨거웠던 종목인데 저희가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저도 차트를 오늘 켜보니까 최근에 좀 심상치가 않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가족 중에 세 번째 공구우먼이라는 종목인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규 상장을 했을 때 이제 무상증자 테마에 편승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수익을 보신 투자자분들도 많았지만 급락이 나오면서 손실을 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매물이 좀 쌓여있는 기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패션 플랫폼 관련 기업인데 네. 사실상 영업이익률도 18%에서 20%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도의 매출액을 이미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도 영업이익률마저도 추가적인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 공공우원이라는 기업을 봤을 때 테마가 형성이 되었었던 이유도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무상증자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고점 5만 5천 원 구간에서 이제는 만 원대까지 사실 6천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구간까지 떨어진 게 상당히 큰 매집이 진행이 되었다. 매물이 많이 소화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6천 원대 제가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6천 원대 바닥을 잡고 나서 한번 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온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매물 소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네.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여기 매집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향후 우리가 보기에는 뭐 당장에 강력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깔끔하게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이전에 강력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승은 다시 나오면서 대략 뭐 2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술적 차트 상황까지는 온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이 상당히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이 지속만 된다면 네. 이런 차트 상황 속에서 우상향을 일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우원이라는 기업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지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탄탄하고 본인들만의 이 빅사이즈 패션 플랫폼인 만큼 네. 우리가 상당히 집중을 해볼 만한 차별화 있는 포인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공구음원 같은 경우는 최초로 제가 좀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버텨도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 당연히도 현재가 가능하고 목표가는 일단은 14,000원 구간까지 진행하시고 손절가는 8,8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구음원의 또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이 무상증자 때문에 무서웠던 종목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멘텀 자체로 공구음원 자체 기업의 투자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의견으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찬스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와이라노 세 종목에 대한 이 해결책, 대응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현우 과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알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